조선 숙종 때 전라도 광주에 고유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조 때 문인이자 의병장인 고경명의 후손으로 대대로 문벌도 상당하였고 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살이 될 무렵 가세가 기울어지더니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유는 의지할 곳이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며 밥을 얻어먹고 떠돌아다니다 보니 글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언 20이 되자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타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길을 떠나 걷다 보니 경상북도 고령 땅에 도착하였고 김첨지라는 영감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머슴살이를 하고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준수한 외모에 착실하며 언변이 신중하였습니다. 인격 또한 고매하여 고을 사람들 모두 그를 존중해주며 고도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혼기가 찬 딸과 함께 살고 있는 박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고운 외모의 효성 또한 지극하여 칭찬이 자자하였지만 워낙 가난한 탓에 늦도록 출가를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좌수는 평소에 고도령을 매우 귀여워해서 비가 와서 바깥 일을 할 수 없을 때나 늦은 저녁이 되면 서로 오가며 얘기도 나누고 장기를 두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고도령이 박좌수 집을 찾아가 같이 장기를 두었는데 몇 판을 두다가 고도령은 그냥 장기를 두면 심심하니 내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박좌수가 웃으며 무슨 내기를 할 거냐고 묻자 고도령은 자신이 지면 박좌수 댁에서 세경을 받지 않고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드리고 박좌수가 지게 되면 자신을 사위로 삼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좌수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농담도 분수가 있지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늙은이가 심심해서 너 같은 어린애를 데리고 장기를 두기로 써니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냐? 아무리 가세가 빈궁해도 내가 금지옥엽 같은 딸을 머슴에게 주겠는가? 박좌수가 정색을 하자 고도령은 무안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고도령이 돌아간 뒤에도 박좌수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관연한 딸을 두면 동네 강아지가 다 집적인다더니 별 꼴을 다 보는군. 방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박좌수의 딸은 고도령이 지금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본래 명문사족이었고 사람 또한 듬직하고 성실하니 사위를 삼는다 해도 어찌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좌수는 그 말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딸까지 꾸짖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평소 고도령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박좌수에게 혼인을 시키라고 계속 권하였습니다. 그 무렵 고도령의 주인집에 생일잔치가 있어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하다가 고도령의 혼인 문제가 다시 화제에 올랐고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 집안일이냥 적극 나서자 박좌수도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허락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첫날 밤 신부는 고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문벌이 좋고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10년 동안 서방님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거를 치르시고 저는 길쌈을 해서 세간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는 부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리하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다음 날 고유는 아내가 싸준 다섯 필의 배를 팔아 노자를 마련하여 스승을 찾아 떠났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도 자고 빈 사당 아래서 밤을 새워가며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경상남도 합천 땅에 이르렀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을 때 어린 학동들의 그릭는 소리가 들리자 고유는 크게 기뻐하며 그 집을 찾아가니 점잖은 노인이 학동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유는 정중하게 예를 올린 후 사정을 얘기하며 그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노인은 고유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자문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한 달 남짓하여 천자를 다 떼고 5-6년이 지나자 사서삼경에 막힘이 없었으며 과문육체를 비롯한 그의 글은 대성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노인은 탐복하여 과거를 보라고 하였지만 고유는 스스로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겨 그곳을 물러나 해인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스님들에게 사정을 말하여 방 한 칸을 빌려 밥을 얻어먹으며 상투를 메어 달고 졸리면 자신의 다리를 찔러가며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임금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던 어느 날 장대 같은 비가 내렸는데 처마 끝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여 왕은 대신들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숙종 임금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하자 고유가 초지에 받아 적을 때 잡년괄이 주성이고 즉 처마에서 나는 빗방울 소리가 귓가에 어지러우니 의당 상감께 아래는 말을 크게 높여라 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입시한 대신들이 그 글을 보고 모두 칭찬하자 임금께서도 글을 가져오라고 하여 본 다음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숙종 임금은 고유를 따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고유는 자신이 고경명의 후손이며 벼슬에 오르기까지 그간 모든 사연들을 아뢰었습니다. 또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아내에게 통지조차 하지 못한 것을 알자 임금은 안타까워하며 그를 고령영감으로 특별히 제수하여 금이 환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짓궂은 임금은 그동안 부인이 수절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변심을 했는지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며 폐포파립 차림으로 내려가라 하였습니다. 고유는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고령 땅에 도착하여 데리고 가던 관속들을 주막에서 기다리게 하고 박좌수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다 쓰러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노인에게 그 집에 대해 물으니 그가 고유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아는 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박좌수는 3년 전에 병으로 죽고 그 딸은 10년 전에 혼인했으나 초야를 치르고 신랑이 까닭 없이 집을 떠나 생사 여부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첫날 밤 아들을 얻었고 크게 가산을 읽어 산 너머에 백여 호가 넘는 큰 촌락을 이루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남편의 소식을 듣기 위해 이따금씩 거린 잔치를 열어 술과 밥을 푸짐하게 대접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고유는 가산을 크게 이뤄 놓은 것보다 그동안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아내를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였습니다. 해질 무렵 고유는 마을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제일 큰 집을 찾아갔는데 팔도 거지가 다 모인 것처럼 넓은 마당이 꽉 차 있었습니다. 대청에는 늙은 글빵 선생과 어린아이가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고유가 시치미를 떼고 밥 한 끼를 청하자 아이는 공손하게 손님의 성씨는 무엇인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고유가 자신의 성을 얘기해 주자 소녀는 눈을 더욱 반짝이며 처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유는 아내의 성과 장인은 박좌수라고 대답하자 아이는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온 아내는 한눈에 남편을 알아보고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10살 먹은 아들을 인사시키고 서로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였는데 고유는 임금이 시키는 대로 지난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 말했습니다. 배를 판도는 도적을 만나 모두 빼앗겨 이리저리 유리걸식하였고 그를 배우려고 해도 돈이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월만 허비하고 글을 한자도 배우지 못해 면목이 없어 떠돌다가 이렇게 비렁뱅이가 되었다고 했는데 아내는 조금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운명이 있는 거라고 하며 수천석의 쌀을 장만해 놓았으니 이제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도리어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고유는 아내가 꺼내준 새 의복을 갈아입었는데 겉옷은 비렁뱅이 옷차림이지만 속옷은 하얗고 깨끗하자 아내는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유는 사람을 시켜 동행하던 관속들을 불러오게 하고 가져온 관복으로 갈아입은 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3일간 크게 잔치를 열어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실컷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전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처음으로 그를 깨우쳐주신 서당의 스승과 해인사 스님들에게도 보은의 재물을 보냈습니다. 그 후 고유는 경상감사를 거쳐 벼슬이 2조 참판에 이르렀으며 아내도 정부인이 되어 많은 복록을 누렸다고 합니다.